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본문으로 하여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모라 목회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생각하는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칼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둘러갖고 묻지마 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을 공복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그 마음의 깊은 병이 밖으로 이렇게 어느 날 그 병의 걸거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을 죽이고 중태에 빠지게 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동안 병을 치료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육체의 병도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몸이 약해서 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셔서 그를 손을 붙잡고 기대 주실 때 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께 병낫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나온 모든 귀신 들린 자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환경의 병,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다가온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앞에서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한 후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환경의 저주를 받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과 사망, 삼중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다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이제 저주가 떠나고 부유함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세월한테 풍성히 얻는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언가 잘못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면 중병에 걸려서 나중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그가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 원인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병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병을 고친 다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잘 되면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게 만들어주셔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알아놓던 장모의 손을 붙드시는 순간 열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은 전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을 보면 집에 한 사람이 코로나를 앓으면 금방 전염돼서 온 가족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기만 하면 일단 일주일 격리시켜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면 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의 열병이 온 이웃 사람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러 말면 마음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 총 자살한 사람이 13,352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5,030명입니다. 우울증으로 목숨을 포기한 자가 8,0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8년째 1, 2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자살입니다. 참 부끄러운 1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30세 이상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고 또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 젊은 층의 자살 원인의 1위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가 5년 사이에 127%가 급증해서 2017년 69만 1000명이었던 우울증 환자가 20대 우울증 환자가 2021년에는 94만 9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자살의 위험을 최고 66배까지 높인다고 하는 과학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살 사망자 89%가 정신과 질환을 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병을 우리가 예수 앞에나 치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모든 병을 마음의 열병을 예수에서의 보혈로 치료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우울증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불면증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노이로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정신질환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각종 마음의 열병에서 치료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열병이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열병이 치료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병을 물리치면 육신의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마음의 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꼭 육신의 병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끝없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이 고혈압을 가져오고 뇌출혈을 가져오고 위장병을 가져오고 심장병을 가져오고 온갖 병을 다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 살아온 동안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의 십자 밑에 내려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가슴을 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노예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탐욕, 음란, 미움, 분노, 거짓말하는 영, 사기치는 영, 이러한 각종 귀신에 붙잡혀서 늘 그 삶이 파괴적이고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처럼 거짓말을 잘하는지 처음엔 다 속습니다. 근데 좀 지나가 보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워싱턴 그 내셔널 공항에 늘 단장하게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한국 여행객이 오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그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 누가 오늘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와서 내가 돌아갈 차비 없으니 택시값을 좀 달라. 그리고 택시값을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멀쩡하게 잘 차리고 아주 반타고 화나도 깔끔하게 하고 만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에게 돈을 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아, 사실은 비밀을 말해주는데 에드워드 케네디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분 약혼자라고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곧 약혼 발표가 날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다들 아주머니들 오 하고 믿고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그렇게 옷을 잘 차리고 거짓말하는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약혼자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가고 목사님께 만나보니까 그 교회도 왔다고 저 교회도 왔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그 사람 말을 믿고 저 사람 앞으로 저 유명한 사람 부인이 될 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행위 들어오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모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왔든지 쇠사슬을 묶고라도 수사를 끊어버리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로 4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귀신이 그 마음까지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그를 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들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곳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우리 주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생각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병이 걸렸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병을 고침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환경의 병, 모든 병에서 우리가 노예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디라 영토로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옷자락만 손을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달려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친다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못 고친 병이 없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의사를 찾아가고 먼저 약을 먹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도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낫지 않은 병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의 거부 타이스 그룹 창업자 왕용칭의 아들, 미국 GM 이글사의 대표이며 잔사에 끈 왕원상, 미국 이름으로는 워터웽이라고 하는 이분이 비인두암이라고 하는 암에 말기에서 취업받은 간증을 읽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인두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 뒤, 코 뒤부터 저 뒤에 내까지 이르는 때 생기는 암인데 그건 거의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 GM 이글스사의 대표인데 GM 이글스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는 모든 그 PVC 이 파이프를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을 나오고 사업 수단에 뛰어나서 그가 GM 이글스사의 대표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저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나 보았더니 1년에 2조 6천억을 봅니다. 직원이 3천 명인데 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67만 달러를 매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달에 그가 청천벽화 같은 소식을 병원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비인두암의 말기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나갔긴 하지만 주일날만 교회 잠깐 왔다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1년을 못 사는 말 듣고 처음에 좌절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했는데 믿음이 좋은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밤새 눈물로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면서 방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암이 뇌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인두암의 세계적인 치료의 그 권위를 가진 병원이 홍콩에 있는 퀸 메리 하스피탈인데 그 홍콩에 있는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서 예,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오랜 친구인 빈센토와 리차다라고 하는 친구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와서 그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는 며칠간 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한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내 친구에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리차드라고 하는 친구는 비행기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 옆에 호텔에 방을 얻어갖고 5개월 동안 머물면서 매일 가서 기도해 줬어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친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같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리처드가 친구가 기도해 주면서 이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치료에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미움과 원한의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너를 공격하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못 보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원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는 원한과 미움의 대상을 적어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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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항암치료 키모테라피를 하는데 처음 96시간 동안 키모테라피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뭘 먹으면 다 토하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항암 치료받은 분들은 이 키모테라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 잘 아실 것입니다. 1차 96시간을 받고
다음에 또 2차 96시간을 받았는데 2차로 받을 때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치모대를 받을 수 있어서 1차 받을 때는 못하는 입으로도 다 토했는데 2차 키모테를 받고 나서는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렇게 배가 너무 고픈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미국에서 먹던 피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피자를 시켜 먹는데 의사가 돌아와서 깜짝 놀라고 당신 암 환자인데 피자를 다 먹냐고. 그런데 그가 너무나 얼굴이 기쁨이 평안하고 넘치라고 평안한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냐고. 그런데 이렇게 192시간 화학요법으로 키모테라피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방사선 치료를 34번을 받았어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37분씩 방사선을 쏘는데 막 온몸에 막 통증이 고통스러워서 막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두 주간 치료받고 나서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환자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온몸이 머리까지 뇌까지 암이 다 퍼졌는데 갑자기 암세포들이 줄어들면서 회복되니까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그는 말기암에서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7살인데 아주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기암으로 뇌까지 암이 가득 찼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의사는 제가 기껏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모질게 저를 대하시냐고 하는 게 따져 물었습니다. 총 192시간의 키모테라피 화학요법 34차례 방사선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고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병고침 받음에 많은 화교권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가 그 벌어드는 그 많은 그 수입을 자선사업에 쓰고 선한 일을 하고 있어서 암 환자로 그가 보통 받기 전보다 암 환자를 치료받고 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사업도 번창해서 작년 한 해 동안 2조 6천억을 벌었다니까요. 미국 가면 그 회사 취직하면요 1년에 연봉이 70만 불이에요. 8억씩 받아요. 8억씩 이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입니다. 이 피터 왕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병도 고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갖고 나왔든지 오늘 주님이 병을 다 고쳐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내일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단호의 병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